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민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그 뉴스앤뉴스 TV에서 네. 우리 시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시장님, 뭐, 저 보니까 어저께 이문혜 그 장관님을 만나셨다고 네. 그 많은 그 대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어떤 네. 대화를 주로 많이 하셨나요? 지금 교육당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네네.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문을 더 이상 닫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네. 그 대응 방법의 하나로 여주시가 하고 있는 현장 PCR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여주시뿐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서울대, 네. 그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그다음에 키스트 그 기관에 있는 장들이 오셔서 네. 그 학교의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했고요. 그 중심적인 이야기는 여주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네. 현장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한두 시간 내에 빠르게 음양성을 가려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도 계속 문을 열고 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장관님 반응은 어땠어요? 장관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네네. 직접 네. 주제를 하셨겠습니까? 아주 관심이 높았고요. 뭐 이후 결과를 내봐야 되는데 교육당국도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우리 시가 그 현장 PCR 검사를 좀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현장 PCR 검사가 이제 코로나19의 그 감염 확산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큰 그 성과를 거뒀는데요. 네. 근데 그 일부 그 반대 목소리도 좀 들립니다. 그동안 네. 그 성과와 어떤 감에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처럼 네. 현장 PCR을 통해서 지역민의 안전과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중심 기조고요. 뭐 우려되시는 분들은 시 예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여주시가 한 번 뿌리는데 120억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네. 이 경제적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께 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네. 그 우려감보다는 더 긍정적인 것을 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부 그 시의원들이 그 좀 반대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기자님께서 누가 네. 뭐라 그러시면 뭐 시작을 해서 그 어떤 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떤 것인가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여기 문화예술교도 그렇고 네. 도시재생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결국 얘기하니까 예산 통과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 예산 저 신속 PCR 예산은 반 전량 통과된 건 아니고 50%만 네. 통과시켜줬나요? 네, 시 위에서 네. 50% 된 거는 이제 쓰다 남은 돈이 있으니 그 다 쓰면 네. 네. 또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다 시군이 이거를 하지 않는 걸 우리 여주시에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뭐 검사를 받아봤지만은 네. 굉장히 그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시장님이 그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GTX 네.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이렇게 노선을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제 우리 이 여주시 이항진 시장님이 최초로 그걸 주도적으로 하신 걸로 알아요. 네. 그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 게 그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크냐면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아주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연결이 되면
서울역까지 40분 정도 이내에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도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여주는 남한강도 수려하고 네. 그리고 땅값도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지역이 아마 경기도 내에는 드물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뭐 부동산에 대한 건 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쪽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여주 정도에 와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GTX-A가 이쪽까지 연장이 되면 그렇죠. 그냥 한 방에 그렇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번이죠. 한 방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한 번에 네.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여주에 놓이게 되니까 그 파급력은 경제 돈으로 이런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국내의 어느 도시였는데 그 금방 열차가 간다는 이유를 발표하자마자 그 아파트 물량이 뭐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있었나 봐요. 단 3일 만에 다 동납을 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아마 최소한 그보다도 파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여주도 시장님 내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지면 뭐 100% 다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저도 그렇게 돌리고 네. 어우 좋다. 네. 뭐 이런 지금 그 여주가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네.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GTX가 뚫리면은 아마 수도권에서 아마 대거 몰릴 겁니다. 이제 거짓말은 내가 이거 보면 여기가 아직까지는 집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진짜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투자 방향을 이 경기 동부권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오면서도 많이 이제 집가가 상승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만약에 GTX가 뚫리게 되면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지금 이 남한강을 이 배경으로 해서 이만한 그 경관을 갖춘 도시가 양평, 여주, 서울, 내가 알기로 수도권에서는 최근에 막 저쪽도 있겠구나, 가평 쪽도 있겠구나. 강이 그렇게 끼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가진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우리 시장님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지역 개발을 하시려고 많이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근데 그 GTX를 뚫리면서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인류의 큰 위협은 탄소의 저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철도는 탄소 저감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탄소 저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철도 중심의 운송체계, 운영체계, 그 다음에 여객체계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네. 시장님이 그 이번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계획이 무시해서 네. 그 잡힌 걸로 안 돼. 경실크 부지, 그 제1시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제1시장 그쪽만 해서 그 지구 있죠? 네. 그 지금만 해도 한 180여 원이 이미 국가에서 함께 네. 해주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예산이 더 엄청나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주시가 이 그 구도심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뭐냐면 인간의 몸 있죠, 몸. 몸이 그렇죠. 좀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면 그렇죠. 침을 딱 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침을 빵 한 방 놓는다. 확 살아나게. 그렇죠. 그런 면으로 우리 제1시장과 경기 실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규모나 또 그 건물의 상태를 보면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모두 탐을 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설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예산도 받았고 네. 전문가들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사업에 함께 하도록 해서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여주시의 성장 동력으로 그리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우리 여주 시민들이 그 제2시장 부지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에서는 뭐 자꾸 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이 구도심을 금방 선생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자 활기를 불어넣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 드려도 될까요? 아, 뭐, 하고 싶으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비판이 오면 제가 이해가 되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떤가, 제가, 자신들이 여주시가 하는 일을 시의회가 동조해서 했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줄 테니까 팔라는 데도 있어요. 그럼 팔아야 되겠어요? 아유, 안 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도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팔아라 할 정도로 투자로 봐도 잘 된 거고. 국가 예산을 끌어들인 것도 잘 됐으면 박수는 못 칠 망정 다른 소리라는 건 아마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인간이 다른 마음 갖는 걸 알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신만이 양심을 통해서 알 것이다. 시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좋은 일에는 박수 쳐주고 좀 칭찬도 하면서 또 올해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청사가 그 전에 그 김춘석 시장, 원경희 시장 있을 때부터 계속 그 말이 나왔던 얘기고 이전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 우리가 청사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면서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교, 문화예술교가 건설되면 여기서 이제 5학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교 건너면서 큰 조감도를 그려서 그 여주 초등학교가 이사가는 그 시점 다음에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사가기 전까지 기초적인 어떤 조감도, 설계도, 재원의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시민들의 수용성, 시민들의 하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여주 초등학교가 이제 역세권으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그 이사가게 되면 바로 여주 초등학교 자리와 요 근처에 있는 건물로 우리가 이제 청사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근데 의회동까지 포함해서 아마 의회동까지는 좀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해보고 시민들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여기 여주장까지 큰 청사 건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로가 곧바로 5화까지 넘어가는 그런 게 기본 구상입니다. 그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그 우리 시장님 그 출렁다리 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뭐 이런 관광 효과나 뭐 진행 상황 이런 건 뭐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건 출렁다리가 있고요. 첫 번째 그 여주대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종대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근데 첫 지금 모양은 출렁다리로서 보여줄 건데, 신륵사와 건너편에 금문머리 강변 유원지를 한 번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외부에 오신 분들이 아주 쾌적하게 강을 건너면서 강도 즐기고, 출렁다리 하면서 그냥 움찔움찔 겁도 내시면서 재미를 만끽하시게 되면, 또 옆에 이 독특한 시설이 있어요. 자전거 같은 데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아마 그 보러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 위에 설치되는 것으로는 제가 이게 유일하거든요. 맞습니다. 없어요. 유일하고, 그러면
여주의 활력이 넘치는 랜드마크 겸 성장 동력이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무료로 운영되는 거죠? 아, 외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출렁달처럼 무료죠, 거의. 입장료를 내면 상품권을 드려요. 아. 쓰게끔. 그게 결국 무료인데. 아, 그렇죠. 예, 입장료는 내야 되고. 아, 좋은 아이디어네. 입장료는 나, 지금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아직.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내가 옛날에 우리 시장님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 집라인을 좀 옆에 설치하시면 어떠냐. 제가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집라인 하려고 진짜 했거든요. 네. 말씀하셔서. 네. 근데 설계가 너무 까다로운 거. 그래요? 네, 겨우 못했어요. 그럼? 다른 걸로 대안으로. 지금 뭐 이런 저 다른 시군에서 그거 해가지고요. 굉장히 히트쳤어요, 시장님. 출렁다리? 아,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어디 있어요? 저 어디야? 어디입니까? 저 강릉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촥 타고 지나가는 거. 한번 가야 되겠다. 너무 좋습니다, 시장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설계 변경이 되는지 한번. 제가 1번으로 탈 겁니다. 하게 되면. 그러시죠. 내가 이거 메모해놔야 되겠네. 짚라인. 한번 메모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 우리 시장님이 계획한 대로, 그 출렁다리. 네. 잘 돼서, 도시의 명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 청사, 그 새로 신축 과정도, 그 시장님이 좀 잘 해서, 끝까지, 완공까지 좀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시장님이 그 작년에부터 계속 그 시민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 동네 한 바퀴를 지금 그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많은 반응을 이제 얻고 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그 일정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네. 할 수가 없어서 아,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선거법이 저촉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선거가 끝나면 또 바로 가능한 기간에 네. 하도록 하겠고요. 네.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동네에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어려운 게 뭘까 얘기했는데요. 네. 정말 깜짝 놀라는 건 시민들의 구체적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노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이해하게 그렇죠. 됐고 노령화의 구체적 대책은 마을에서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마을회관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고요. 네. 또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한 끼 식사에 대한 중요성도 네. 절감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장님 중심으로의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 또 바닥 행정구조, 정치구조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면 중심에 12개 읍면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장과 읍장과 면장들이 네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더 잘 이해하는 동네의 한 바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작년에 시장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도 뭐 대화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학교, 예, 예. 취업하는 학생들, 예, 예. 그때 가가지고 고등학교마다 가서, 예. 취업 모의 면접을 같이 했었죠. 그때도 엄청 감동적인 게, 우리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 아, 저런 꿈이 있구나. 저런 꿈이 있기 때문에, 여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교육의 어려운 것들 그 현장 교육의 어려운 것들을 또 여주시가 함께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겠고요. 제가 감동적인 건 어떤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답변이 상상을 초월해요. 야, 저렇게 지혜스러운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 시장님 많이 얻었겠어요?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요. 제가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았죠. 친구들의 말로서. 제가 지금 금방 좀 생각이 나서도 말씀드리는데 네. 그 지금 대학생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네. 또는 그 뭐 정말 돈이 없어서 네.
대학을 못 가는 그런 학생도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물론 뭐 정부에서 뭐 이런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나름 지자체에서 또 중앙에서 하려면 중앙에서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면 또 시장국에서도 또 계획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 지금 여주에 있는 학생들은 네. 원한다면 진짜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과도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네. 장학 혜택을 통해서 학비의 문제를 거의 덜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내용을 또 함께 공유하는 게 여주시 인재 육성 장학회거든요. 거기와 함께 해서 어려운 친구들을 발굴하고 네. 학생들을 네. 그 지속적으로 학업에 이어갈 수 있도록 네. 배려하는 네. 또 함께하는 정치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대학생들 그 등록금 같은 거는 뭐 우리 시장님이 그 의회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전액 주는 걸로 뭐 네. 결정하셨나요? 그거 아주 세부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아직 뭐 한 번 더 검토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그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요즘 학생들은 참 좋겠어요. 어쨌든 그 이민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님. 네.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새 인사 네. 또 앞으로 또 올해 네. 남은 임기 6개월 좀 안 남았죠. 네. 그동안 이제 뭐 또 포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쪽 보고 네. 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죠. 코로나19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호랑이의 기상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이 여주라는 공간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돕고 또 서로 보듬어주면서 아픔은 없는 그래서 행복한 여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